난 일단 옷을 다 30리터 가방에 넣는데 남아. 슬리퍼도 넣어도 되고 뭐. 아, 자리가 남아요? 30리터가? 부가를 빌려줬거든요. 줬거든요. 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그래갖고 같이 선물 받자마자 도우미 주려고 바꾼 거예요. 나 도우기한테 좀 고마워봤으면 좋겠네. 골프채 뭐 그런 거 없어? 웨길러 오리지널 맛으로? 아마 두 개 사죠. 그럼 테리야끼 맛으로 오리지널 맛으로 사 테리야끼 사면 그거 맛 없어. 너무 짜던데? 아, 그럼 오리지널 두 개? 잠깐만요. 매스 해볼게요. 이게요? 네,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 네, 조용히 들려요. 도우기 안 들려?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저 종영님이 항상 눌러서 연결하는 걸로 핸드폰으로. 어. 오케이. 이렇게. 둘째 날에서 셋째 날이 매지아기. 400km 정도? 어, 그래, 멀진 않네요. 마일이니까. 아, 못 가잖아, 5km가. 한 253마일은 되죠. 콜드푸드에서 여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가 250마일이니까 그게 곱하기 1.6 하면 얼마예요? 250 곱하기 1.6. 계산이 안 되는데. 400. 그러니까 400km가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400km 바이크도 괜찮으시잖아요. 저게. 근데 여기가 비포장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 일단 비포장에서 뛰었을 때. 비포장에서 온로드는 400km 남죠. 근데 여기가 비포장이고 400km에 없으니까 제리캔이 각자 있잖아요. 저는 쟤는 무조건 커버돼요. 400km면. 페트병에다 담아가야겠다. 나도 안 되겠지? 페트병이 안. 그러니까 그 T7이 얼마큼 갈 수 있는 거죠? 주유소에서 안 담아줄. 제가 자기가 담으면 되는데. 몰래 담으면 되겠는데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원래 안 돼. 원래 그 저기.